안성에서 태어납니다. 어릴 때 유성룡과 친하게 지냅니다. 아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는 사무관급 무신계급 교위를 지냅니다. 보성군수의 외동딸과 결혼을 합니다. 장인의 후원 속에 32세의 무과에 급제합니다. 함경도 녹든도 전투에서 이진족이 승리했으나 2일의 모함으로 파직됩니다. 유성룡의 증거로 정읍 현감이 됩니다. 선조는 파격적으로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합니다. 이순신은 무기와 군량미를 확충하고 거북선을 건조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700척으로 부산포를 침략하고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자 선조는 어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쳐 외선 59척을 침몰시킵니다.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자 옹균은 이순신에 대한 험담을 합니다. 이순신이 공격에 신중을 기하자 선조는 이순신을 해임하고 옹균을 통제사에 임명합니다. 옹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참패한 후 남은 함선은 12척이었습니다. 다시 통계사가 된 이순신은 맹랑해협 울돌목에서 13척으로 외선 130척을 격파하여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노량해전에서 총알에 맞고 54세에 전사합니다. 묘는 아산에 있습니다. 오른쪽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하세요.